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결어 36문제,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 luncheon이란 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전치사가 a밖에 없으므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오찬에서. 자, 프라임 미니스터는 맞이했다. 외교관들을 런천 오찬에서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런던에 있는 런던에서. 식사 앞에 시죠. 자, 주어동사 연결하는 접속사 고르기.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좀 쉽게 풀리는 문제죠. 올더. Relatively small.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fitness center는 popular with residents.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이 popular, 인기 있는 뒤에는 with나 또는 among이라는 전치사가 뒤에 따라 옵니다. Somebody. 인기 있는. 자, 3번으로 갑니다. 네, 주의할 점은 construction 뒤에 in progress 이하가 construction을 꾸며주는 명사 형태만 있죠. 앞에는 전치사 자리. 접속사를 쓰고 싶다면 construction 다음에 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In progress 진행되고 있는 Old Town Hall Building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due to 때문에 할때 due to죠. Owing to, thanks to, because of 명사 앞에 쓰는 on account of. Now 대신 나오려면 주어 동사가 필요하죠. Because, since 때문에, as 때문에. Tourist group은 allowed to enter the site.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attended. 동사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자, 어제 워크숍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feedback,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했다. 관계대명사 고르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save 동사 원형이 있고 명령문 뒤에 다시 you by 주어 동사 접속사 골라라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save 25% on any 프린터를 사면 25% 할인할 수 있다. You have buy a laptop 컴퓨터를 구매할 때는 언제든지. 자, whenever 주어 동사입니다. 할 때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죠. Every time 이런 형태에도 쓰고요. 언제든지에서 anytime, anytime을 붙여 쓰거나 띄어 쓰거나 보통 붙여 쓰 띄어 쓰죠. 그래서 whenever가 적절합니다. 자,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하는데 해석을 해보면 때문에 since가 때문에라는 의미일 때 그래서 since는 because입니다. 품질 보증 부서가 추가 직원 고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이 5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할 때 장소와 어울리는 전치사는 at이 되겠죠. 경제개발 서밋 정상회담이 held 개최됩니다. Siam Trade Tower에서 얘도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결과 라고 할 때 so that and so 그래서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따라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양식을 just last week 지난주에 보냈다. just가 의미를 강조해 주죠. 그런데 그래서 another one 또 보내는 것은 너무 이르다. another survey another one이죠. 자, 은퇴에 가까운 곧 은퇴하는 그쵸? 은퇴가 임박한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 전치사 close to입니다. 미스터 니가 하면 곧 은퇴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his boss가 head of security at the new facility 새로운 시설의 보안 관리자가 되도록 요청을 했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adolescent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뭐 사이에서라고 할 때 복수명사 앞에 among이 되겠죠. adolescents 여자 among women 여자들 사이에서 among athletes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among 되겠습니다. Korean pop music 비디오가 인기가 좋다 그렇죠. adolescent 청소년들 사이에서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렇죠.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popular라는 popular 뒤에는 among with somebody 또는 popular among이라는 아까 나왔던 표현은 뭐 residenc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popular with residence among adolescents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인율 리포트가 온라인에 게시가 됐는데 디렉터 사무실은 아직 접하지 프린티드 카피 인쇄본을 받지 못했죠. 서로 반대될 때 그러나 것이 됩니다. 등위 접속사죠. 자, ing하고 어울리시는 장치. 접속사가 모두 ing가 나오진 않죠. 주어동사 나올 수 있고, ing 형태 자주 나오는 while이 되겠습니다. which 다음에 본동사, because 주어동사, unless 주어동사 패턴. Cobos Limited는 aims to, 목표로 한다, optimize, 최적화하다, 품질을 최적화하기 할 목적이 있다. Impact on environment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뭐뭐 하면서 동시에. 엔터 동사원형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In order to, so as to
허셀 인더스트리 직원 전화는 valid ID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건물에 입장하기 위해서. 자, 어디로 가다 하면 move to, 어디로부터 오다 하면은 move from. 자, from이나 to하고 어울린다는 거죠. A에서 B로 가다 할 때 move from A to B. 프랭클린 북스토어는 다음 달에 이전합니다. 어디로? Larger location, 더 큰 지점으로 Queen Street에 있는. 자, 빈칸 뒤에 rich culture, 명사가 나왔고 전치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because of가 되겠습니다. The island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인기를 끌게 됐다. 풍부한 문화죠. 예술과 뮤직 때문에. 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not only but also B. 이 구조가 변형이 되면 not only A, but B as well. 자, as well은 문장 끝에 옵니다. as well이 있는 걸 보고서 but을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MHS wireless speaker, 무선 스피커는 스마트폰에서 작동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방수가 됩니다. waterproof, 방수가 되는. 자, has time, 동사 하나, should make, 동사 둘 나왔죠. 연결 장치가 되면서 선행사가 없죠. 누구라도 할 때 쓰는 표현을 찾아라. 17번. 죄송합니다.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그래서 여기서는 whoever가 답이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has time, 시간이 있는 사람 누구라도 anyone who, 누구라도 has time, whoever입니다. 자, 오늘 at the end of the day, 퇴근할 때 시간 있는 사람은 누구든 make sure 확인해라. 모든 파일 캐비넷이 잠겨져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자, 이 장소와 어울리는 throughout인데요. Asia, across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North River Linens는 promise 약속한다. 다음날 배송을 아시아 전역에, 아시아 지역이라면 어디든 다음날 배송이 된다. 출제분도가 꽤 높죠. 자, 여기서는 주어 동사 쉼표 뒤에 can be 동사 또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해석상 어울리는 것은 뭐뭐 할 때까지 until입니다.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명사 앞에 접속사도 됩니다. 인터넷 연결을 자세히 검사할 것이다. 소스는 원인, 슬로우다운은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을 confirm, 확인할 때까지 됐습니다. D번의 just as는 꼭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처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마침 뭐뭐 할 때, 우리말로 하면 뭐 이런 정도, 뭐뭐뭐 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동사 두개 있으니까 또 접속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although. Ms. Penner는 assured us that. assure는 보장하다. somebody that. 구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동사입니다. somebody of something. 보장했다. 작업이 power failure. 자, power failure. 정전. 이럴 때쓴 말이죠. 정전이 power outage. 정전이 있는 동안 작업이 중단됐지만 생산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meet, met죠. 이때는 met는 achieve입니다. 달성하다. 자, history 컨퍼런스에서 회의 앞에도 s 사용합니다. s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서 벵귀귀가 발표할 것이다. 논문을 페이퍼를 natural history 자연사 자연에 대한 역사 이런 거죠. 자연사 컨퍼런스에서 tomorrow 내일. 자, 투분수정사 앞에 의문사가 등장하는 패턴이죠. 이런 구조도 토익이 좋아합니다. 명사 구를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 해자 파악은 너 안다. When to update? 언제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업데이트해야 할지 라인 제품들을 in response to 뭐뭐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테이스트에 대응해서 테이스트는 여기서 취향 테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의문사 when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away랑 어울리는 전치사 어디에서 멀리라고 할 때는 away from 어디에서 멀리 공장은 위치할 것이다. Be situated, be situated, be located. 도시의 주거지역, residential area에서 멀리 reduce complaint,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소음과 emission, 배기가스 여기서는 뭐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은 게 emission이 되겠죠. 넥스트 이어 내년에 우리 팀은 새로운 업무인데 새로운 업무를 설명하고 있죠. 동사 앞에 쓰는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new task입니다. 위치. 새로운 업무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자, 디자인들을 모아놓은 어떤 자료를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검토하는 것이다. 관계 대명사. 실패 다음에 계속적 용법 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아사이 주스 블렌드가 has proved so popular. proved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것으로 증명돼서 move quickly to 신속하게 production volume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때문에라는 접속사. 예, 접속사 문제는 문장의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since도 because 되겠습니다. 아사이는 뭐 남아메리카에서 나는 열매라고 하는데요. 먹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와 B 사이에라고 할때 between A and B 이런 구조죠.
이번 4분기 동안 몬텔 베버리지 컴퍼니는 수익이 판매량을 기대한다. 160 1000이니까 16만 파운드와 18만 파운드 사이에서 자, 뒤에 repair work, 수리 작업, 명사 앞에 전치사 because of 때문입니다. King Street Bridge는 9월 한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보수공사 때문에. 자, 주어동사 they need it 앞에 쓸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아까도 나왔었죠? whenever 주어동사, every time 주어동사, anytime 주어동사, 할 때마다. 부사절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Whatever는 명사절이라 문장 구조에 맞지 않죠. 직원들은 컨퍼런스룸을 예약할 수 있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need to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BC는 안 되죠. In order that은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except은 전치사인데 대신 하면 그 접속사 구시를 할수 있습니다. 제외하고 앞뒤가 상반될 때 주로 쓰죠. Modern billing procedure. 자, 청구서 발송 절차가 동일하다. 그렇지만 New Payment Code, 새로운 납부 코드, 암호가 Inserted into the Invoice Document, 명세서에 첨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를 제외하고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AGU 그룹의 보험료, Insurance Rate, Remain Steady. 꾸준한 상태다. 큰 변화가 없죠? 지난 3년 동안. 자, 기간과 어울리는 전치사. 지난 3년 동안 할 때, for the l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자, for 자리에 쓸수 있는 during, over, in, last 자리에, 그쵸? past. 자, it thickens. thicken이 동사입니다. 걸쭉해지다. 주어동사 앞에 접속사 고르기입니다. 해석하란 얘기죠, 이것도. BC는 부사, whereas는 반면에, 뭐뭐 할 때까지, until. 자, 요리를 위한 설명서는 call for 요구한다, reducing the heat, 온도를 낮추고, and letting the sauce가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형 동사 쓰죠. 소스가 simmer,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simmer, 끓도록 내버려둬라. until it thickens, 걸쭉해질 때까지 요리책에 나오는 내용이군요. 자, popular가 있고요. 여기서도 여자들 ages, 연령대가 뭐뭐인 할때 ages 있습니다. 복수명사 있을 때이 패턴을 쓰죠. 18살에서 34세, 예, 18세, 34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 among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다. 가장 인기 있는.
자,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입 프로덕트, 시제품, 프로토타입 프로덕트입니다. 시제품. 시제품을 완성하게 되면, 완성했죠? 완성하고 나서, rest of the team, the rest는 나머지 팀원들이 invited to critique. critique은 비평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냥 평가하다, evaluate입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평가하게 되도록 invite, 요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미래 대신,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로 쓰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 after가 되겠습니다. 자, tomorrow 내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으므로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또 나죠? so가 되겠습니다. 백업해라 이겁니다. 중요한 파일을 당신이 서버에 저장한 자, you 앞에는 stored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가 빠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엠베서더, 대사, 샤트루베디는 메모와 회고록에서 썼다, 부모님이 가르쳤다 이거죠. taught him to do each job well. 어떤 일이든 잘해라. 그것이 어떤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 부사절을 이끌 때 쓰는 관계, 복합관계, 그쵸? 대명사입니다. whatever it was. no matter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시제는 과거 시제로 맞췄었죠. 양보 부사절 이끄는 관계 대명사 되겠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선에서 포함. 저희도 동사 두개 연결하면서 primary role 명사 앞에 쓸수 있는 자. 잘 모를 때는 관계사 잘 모를 때는 he, his, him 이렇게 나눠서 거꾸로 서브라고 그랬죠. who, whose, whom으로 바뀌죠. 이렇게 his primary role이란 말이 어울림으로 소유격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whose. Helmin Corporation은 영업사원 찾는데 그 영업사원의 주된 업무 primary role은 expanding business 사업 확장하는 것이다. 북서부 지역에서가 되겠습니다. Whose 관계사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ETS 토익 기출 문제집 2018년판 연결어 부분 해설을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